예, 오늘은 태안 해변길 6코스 새벽길에 왔습니다. 꽃지는 일단 그 해당화가 많이 피어가지고요, 화지로 불렸다가 화자가 우리나라 말 호자를 표현해서 꽃지 해변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꽃지 해수욕장이요. 아주 넓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네요. 해변이야, 꽃지 해수욕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해성이 잘 형성이 돼가지고 여름에 와서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들 되세요. 네, 이제 꽃지 해변을 지나서 6코스로 본격적으로 새벽길을 걸어갔습니다. 펜션이 꽃지 해변을 바로 조망할 수 있도록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해송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재가 들고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도움이 되죠. 산에 다니시면서 그 온나무 같은 거 특히 겨우 준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옷. 저 길은 걷기가 상당히 좋네요. 다 나무 숲이고 그래서 여름에도 한여름에 걷기에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바닥에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꽃이 담기도 좋고요. 오늘 소원을 빌까 아주 고민 중인 분도 계시네.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예, 꽃들도 많고 향기도 있어서 소나무 향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은지 뭘 하는 줄이야. 예, 아주 어리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진도 찍고들 가시고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지요. 갯벌에 물이 좀 싹 빠졌습니다. 지금 병술만도에 왔습니다. 병술만. 그리고 병술만은 바닷물이 내려 깊숙이 드나드는 곳으로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항거한 삼별처가 주둔하며 후연했던 천혜의 군사 요충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철조망을 체육을 했을까요? 소사나무가 아주 멋지게 아주 병술마 갯벌 체험장. 이렇게 좀 촉촉하게 즐기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해당화 군락지라는데요. 해당화는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해태안 해변길에 서식한 조류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준말머리랍니다. 이곳은 지명은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 곳이라서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 살아서 말리는 돌도끼와 도끼들이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네, 나오시니까 좋죠? 많이 좋구만. 50대 이상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되고 건강을 챙겨서라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이것은. 네, 이게 최고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돼 이것은. 야세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배경이
기회막히 아주 멋있게 준비해 있습니다. 저의 좀 딱 물 보이는 데가 에도랍니다. 에도하고 그 앞에 옆에가 네파스도. 좀 이제 샛별 해수욕장까지 좀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지금 좀 돌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샛별 해수욕장 0.3km입니다. 샛별 해수욕장 왔습니다. 샛별 해수욕장. 샛별 해수욕장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람도 좋고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이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태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